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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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36번째 방송입니다. 36번째 방송. 벌써 7월 4일입니다. 네. 2017년도 반이 지나갔어요. 반이나 남았지만 반이 지나가서 7월도 벌써 4일째 지나갔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승급을 했습니다. 저희 코테라라는 협회에서 컨설턴트의 직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직급을 승급을 했어요. 승급을 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좀 좋은 상태고요. 잠시만요. 또 승급하다가 축하만 드렸네요. 톡 하나만 딱 드리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승급은 승급이고 방송은 방송이니까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풍선 와우 사랑합니다. 별풍선 사랑합니다. 연합회님을 사랑하는지 별풍선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제 파트너 컨설턴트도 많이 늘어났고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어떤 뉴스로 시작을 해볼까요? 짜잔. 네. 중진공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DHL 코리아. DHL 코리아, DHL이 어디죠? DHL 코리아, DHL이 뭐죠? 배송, 택배하는 물류회사잖아요. 그죠? 네. 중진공과 DHL 코리아가 인천 게이트에서 중소기업 해외 직접 판매 지원을 활성화시켜주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직판할 수 있도록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걸 DHL이 해주나 봐요. 그래서 해외 직판 사업은 이런 겁니다. 중진공에서 해외 직판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DHL 인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 세계 220개국의 소비자 집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택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배송료는 인하되고요. 국제 특성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진공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주도형 전자상거래 시장, 파워셀러 일자리 창출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을 지원하는 걸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해외, 직구 쇼핑몰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제 멘티 기업 하나가 있는데, 그 멘티 기업이, 한국인이 아닌데, 자기 모국으로 한국의 물건을 직구를 하려는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쇼핑몰이죠. 그러니까 쇼핑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한국에서 그 현지 나라로 보내주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들은 그런 회사가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죠? 떡볶이 같은 음식은 배달 못하겠지만 네. 아, 또 하품이 잠깐 다음 뉴스는요 10년이 가도 저를 사랑할 겁니다.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경상남도가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천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천억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날 융장 상반기에는 2,500억을 지원했는데 하반기에는 2천억을 경상남도 돈이 많은가 봐요. 이제 지원한 자금은 경영안전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각각 1억 원씩 1천억 원씩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어제부터는 협약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거고요. 이자는 연리 2.0. 와 좋네.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경상남도 기업정보 포털 사이트인 biz.경남.go.kr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장인 백유기님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 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 있죠?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또 CD가 반응하네요. 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합회님도 경남도 여기 문의해가지고 별풍선 좀 한 100개씩 써봐요. 다음 뉴스는요?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중소기업이 신흥국 홈쇼핑을 시작하는 공략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흥국이 어딜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그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건데요. 무역협회는 삼성도 코엑스에서 그 2007년 신흥시장 홈쇼핑 업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한 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곳에 홈쇼핑 운영하는 업체들을 초대해가지고 상담회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홈쇼핑 업체인 메르디스, 베트남의 VTV라는 현대홈쇼핑, CJ 홈쇼핑은 10개국이 25개 사 36명의 구매 담당자가 방한을 해서 중소기업들과 상담을 이틀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상담을 통해서 화장품, 생활가전, 의류, 아이디어 상품 등 160개의 국내 기업체가 상담해서 500여 건의 상담이 이뤘다고 합니다. 귀염이 저는 이런 거 못해요. 귀염이. 일단 안 귀엽잖아. 아재가 무슨 귀여워. 이 방송의 컨셉을 이해해 주세요. 귀여운 방송이 아닙니다. 칠칠님 어서 오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이번 인천시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3, 4분기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1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쪽했다 쪽. 처음 오랜만에 뵙다 쪽. 우리 애한테밖에 안 하는 건데. 데스크 치치님이 나갔다 들어 다시 들었어요. 깜짝 놀랐나 봐. 인천시는 인천시를 해놓고 내용은 한국무역협회네요. 패스. 중기청과 중진공이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자금력을 갖춘 국내 벤처 투자자를 모아서 후속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 성의 없음? 됐어요? 아저씨가 이 정도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칠치님 다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단순히 정치자금 금융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실제적으로 벤처 투자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뭐 저기 8개 중소기업과 9명의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코테라 뉴스입니다. 네. 당근? 데스크77님 혹시 전문위원님이세요? 누군지 모르시겠네. 모르겠네. 당당님이 모르시는 걸로 보아. 당연히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인가 보다. 당연이라니요. 전문의 아닌 분도 제 방송 보거든요. 네, 코테라 뉴스는요. 코테라에서 운영하는 정치자금 평생 교육원의 7월달 특별 세미나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미나가 진행이 되죠. 이번 주 목요일날은 특허 전략 A to Z, 그리고 기업 부서 연구 설치 전략 A to Z, 그리고 월요일날은 녹색 기술 인증 받는 방법,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은 창업투자와 중진공 대출 통한 벤처기업 확인 전략, 그리고 기술평가 보증 기업 벤처기업 확인 전략, 그리고 이노비즈 기업 확인 전략까지도
와, 이런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군요. 그리고 7월 12일 날 수요일 날은 메인 비즈 확인 알아보기. 박상희 선임 전문위원 빅머니 님이 강의하신대, 그죠? 그리고 7월 21일 날은 SNS 마케팅 에이지트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제가 한번 강의도 하겠습니다. 네. 아,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짝, 짹짹. 좋아, 최고, 최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블랙벨트 승급됐는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기업 창업 지원 대출 프로그램도 강의가 있고요. 예, 마이스 산업 동향 프로 브리핑도 강의가 마가녹 선입 전문위원이 강의를 7월 28일에 진행하네요. 네.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요.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전문위원님들 공지한 거 아시죠? 전문위원님들 강의 들으세요. 네. 여기 써있잖아요. 그죠? 전문위원님, 일반 회원은 5만원이고, 정회원들은 무료고, 네. 또 하나의 코테라 뉴스는요, 2017년도 코테라 민간 투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네. 저희 협회가 많은 기업, 멘티 기업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정말 좋고 건강한, 건실한 기업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를 할수 있는 분들에게 투자 유망 기업으로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공하고 희로가 투자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금 1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가 됐든 개인 투자가 됐든,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투자해서 좋은 양질의 투자 상품도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18, 예, 이런 18, 땡큐, 땡큐, 이런 18, 땡큐, 땡큐, 땡큐. 다음, 네, 마지막 뉴스는요. 마지막 뉴스는요, 짜잔!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공의 이전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기술개발협회 박태준 위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짜예요. 제 인터뷰했어요. 서울창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인데요. 여기서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창업신문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상가연합회님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보는 신문인데, 인터넷 신문인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저희가 가능한지를 갖다가 인터뷰를 해가셔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6월 30일날 기사가 나왔네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성공의 이정표가 되다라는 멋있는 제목을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신문사도 중소기업이잖아요. 신문사 중소기업이잖아요. 그죠? 신문사 기자분이 열심히 제 인터뷰를 하더니 가서 대표님한테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늘 연락이 왔어요. 저희도 컨설팅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저희는 당연히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조만간 이 서울창업신문이 제 멘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고요.